게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? 거기 앉거라. 동훈아, 큰엄마가 맛있는 거 줄게. 언니, 그 애 좀 알려주세요. 갑자기 저랑 이혼을 하겠대요. 넌 약속을 어겼어. 네? 내가 뭘 했니? 남편 바깥 일에 일체 간섭하지 말고 남의 입에 오르내릴짓 하지 말랬지. 언니,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. 오히려 소문은 그이 때문에. 입 다물어. 이 집안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 난 간섭 안 해. 하지만 이 집안 여자가 밖에 나가서 남자들과 어울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절대 용납 못한다. 어머니, 어머니 제 편이셨잖아요. 어머니마저 이러시면 저는 어떡해요? 난 네 편이었던 적 없다. 난 이 집안 편이야. 그럼 저에게 편하게 살라고 하셨던 건? 그때 이미 난 널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. 그럼 절 내치시는 거예요? 제가 쫓겨나는 건가요? 이만 돌아가. 변호사가 갈 거다. 조용히 끝내. 네가 소란을 피울수록 피해를 보는 건 동훈이야. 게다가 넌 친정 부모님 걱정까지 해야 하지 않니? 언니! 언니! 전 시집과 싸워서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. 편하게 살라고 하고선 이렇게 제 뒤에서 음모를 꾸밀 줄은. 부인께서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를 만난 것이 잘한 행동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.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그렇겠죠. 아무리 일반적이지 못한 재벌가라고 해도 형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부인과 남편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이렇게 다르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이 이해가 안 갑니다. 다른 형수님들은 훨씬 더 좋은 집안 출신인데도 묵묵히 참는데 왜 이 사람만 문제를 만드느냐 이겁니다. 그럼 부인께서 남편이야 바람을 피우든 말든 돈이 많으니까 상관없다고 방관하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? 그렇죠. 자기 역할 충실하면서 절 따라와주면 뭐가 문제입니까? 저와 결혼해서 모든 걸 다 얻었는데 그 정도도 못합니까? 아니, 부인께서 무엇을 다 얻었단 말씀입니까? 물질적인 건 얻었겠지만 그걸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?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박민섭 씨야말로 아버지 덕택에 모든 걸 공짜로 얻지 않았습니까? 공짜로. 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. 제 회사를 책임지고 제 직원을 책임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그건 박민섭 씨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지 그걸 대가를 치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? 그건 시각 차이죠. 모두가 재벌 하면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실상은 다릅니다. 실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건 제 이혼 문제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군요. 제발 좀 빨리 좀 진행해 주시겠습니까? 서은정 씨, 이혼을 수락하십니까? 제 아이의 장래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.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. 이혼을 하시고 나서 일을 다시 시작하실 계획이세요? 이혼을 한다 해도 시댁에서 원치 않으면 제 마음대로 하기 어려워요. 아이가 있으니까요. 예, 알겠습니다. 부인께서는 한때 신데렐라가 되어서 화려한 미래를 꿈꾸셨지만
지금은 자신이 존중받고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. 그런데요, 남편께서는 아직도 그런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. 아마 영영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. 너무 막대한 재산을 지닌 그런 대가라고나 할까요? 네, 잘 알겠습니다. 4주 후에 뵙고 최종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사 마치겠습니다. 꿈도 꾸지 마. 내 인생에 이유는 없어.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. 당신은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고. 시키는 거나 잘하란 말이야. 미친 것들! 철씨! 니들은 정신병자야! 여보, 오해야. 지금 본 걸로 판단력을 잃으면 안 돼. 무슨 전체를 봐야지. 나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. 당신이 한 단 뛰었으니까 나도 한참 못해왔나? 아쉽네. 난 당신이 순진했을 뻔했네. 지난주 방송된 제176화 잘나서 매맞은 여자 편에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. 부부간의 학력 차이로 이혼 위기에 놓인 김진철, 오은영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15.8%, 이혼 찬성이 84.2%로 집계됐습니다. 조금만 더 내 곁에 머물지 그랬어. 언제나 말없이 바라만 보던 너 이 넓은 세상에 그 자리